메마르고 척박한 화산섬 제주. 제주의 여인들은 해산물을 캐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고 돌투성이 거친 밭을 일구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많은 제주인들. 그들의 고향 사랑은 감귤과 관광을 중심으로 제주의 경제 성장을 이룬 원동력이 됐습니다. 제1제주인들 일본 이주 100년, 그들의 위대한 고향 사랑을 되돌아봅니다. 하우스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국민과일 제주 감귤. 제주에서 감귤 농사가 널리 이루어진 건 4.3으로 피폐해진 농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1960년대. 제1제주인들의 고향 사랑으로 시작된 감귤 묘목 기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수원에 자라는 감귤 나무들은 모두 6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농구 교사였던 제주의 20대 청년이 일본으로 건너가 들여온 감귤 나무들입니다. 60년 전에 감귤을 품종별로 한 27종쯤 됩니다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그 품종별로 해서 수입해서 그 당시에는 시험장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 제주에 어떤 품종이 가능한가 하는 그 시험포로 해서 조성된 과수원입니다. 60여 년 전 그는 청년들과 일본 연수를 떠나 일본 감귤 시험장에서 연구원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귀국과 함께 감귤 묘목 만 본을 제주로 가져왔는데요. 다양한 품목을 구역별로 심어 제주 땅에 가장 적합한 감귤을 찾아냈습니다. 60년대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열리고 이게 저 정확한 원종 그 궁천주생의 제주대 아주 모델인 그 품종입니다. 아마 이게 아마 제주대 가장 모범적인 그 품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의 감귤 재배 1세대인 허인옥 교수. 그는 바람 센 제주의 자연 환경에 맞춰 방풍림을 심고 언제든지 물을 쓸 수 있게 밭에 물통을 설치하도록 농가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선구자적인 그의 노력과 함께 제1교포들의 감귤 묘목 기증도 활기를 띠면서 제주의 감귤 산업은 도약기를 맞게 됩니다. 제1교포들이 고향을 위해서 뭘 할 거냐고 하는 문제가 되면서 그중에 그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 감귤 묘목을 일본의 그 교포들이 그 재산 반입 케이스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확대되면서 교포들이 친족들에게 이제 기증 형식을 취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제도적으로 그 관세 없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몇만 번씩 하다가 나중에 60년대 중반 그러니까 65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69년도 한 5년 동안에 한 450만 번 그중에 이제 한 80% 한 350만 번이 그 교포 재산 반입 및 그 기증으로 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묘목을 그 봉급하게 됩니다. 1961년 일본에서는 제1제주인 유지들이 모여 제1본 제주개발협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제주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고 제주 농업을 이끌어 나갈 산업을 고민하던 중 감귤 묘목을 고향에 보내기로 합니다. 6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감귤 묘목을 구입해 제주에 기증하기 시작했고 고향 사람들을 일본으로 초청해 재배 기술 연수를 시켜 제주 감귤 산업을 이끌어 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는 69년에 6억 원이던 감귤 조수입이 94년에는 4천억 원을 넘어섰고 당시 제주도의 감귤 산업은 우리나라 농특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뭐 일제강점기 시대 이후부터 사실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 당시에 그 제도라든가 일본의 그 취한 정책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제2차,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력을 많이 모집을 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근데 이 23년 이후부터 제주도에 이 전기 여객선이 오사카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뭐 월 평균 한 2천여 명 정도 건너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건너가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죠.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카이노라는 게 문자 그대로 돼지가 노는 터였어요. 거기가 그만큼 가장 오사카에서도 이제 피하는 곳,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주인들이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었고 그런데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근데 돈을 벌었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많이 벌진 못했잖아요. 일부는 성공을 했지만 이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고향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갖고 고향에 가서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못 사는 마을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남다른 고향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성공하신 분만 고향을 도운 게 아닙니다. 이제 협회라든가 뭐 친목회를 통해 가지고 뭐가 어렵다 하면 이제 한 푼 두 푼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제1교포의 재산 반입이 허용되면서 감귤 묘목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고 79년 너무 많은 기증으로 제한이 이루어질 때까지 300만 그루가 넘게 기증됐습니다. 그 결실로 제주는 감귤의 섬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여기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입니다. 감귤 재배가 활발한 서귀읍 신효리는 불황민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소득 증대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호당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신비와 전설이 어리고 남국의 정취가 가득한 제주도. 입국사 등이 없이도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정부의 조치로 해서 이곳 제주섬은 국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감귤 농사가 올해에도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긴 장마와 이상 기온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감귤 수확량을 보게 됐습니다. 생산된 감귤은 크기와 빛깔에 따라서 선별한 후 포장해서 출하하게 되는데 출하된 감귤은 농협검사원의 검사를 거쳐 등급별로 등수가 매겨져서 소비지로 나가게 됩니다. 1965년도 이후부터 상당히 그 감귤 묘목들이 그 당시에 그 해외동포 재산 그 반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좀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감귤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됐고 이것이 한 1979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65년부터 한 84년까지 한 20여 년 동안 제주도에 427만 그루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주도의 주 수입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제일 제주인들이 아마 고향에서 기여한 가장 큰 그 사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감귤 묘목 기증 그렇습니다. 60년대 일본의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일 때 우리나라는 고작 $67에 불과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제주 경제를 일으켜 세운 주역은 다름 아닌 제일 제주인들이었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원동력은 감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부신 활약은 일본에서도 인정할 만큼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교포들이
그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그 아사히 신문이 특종 기사를 내준 데 대해서 교포들이 상당히 아주 좋아하고 자기들이 인정해 주었다 하는 그 연락을 뭐 수차례 받고 있습니다. 제1제주인 1세대들이 일본에서 고향 땅으로 감귤 묘목을 조금씩 가져다 주면서 감귤 재배는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의 한 감귤 농가. 노랗게 익은 황금향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농가는 50여 년 전 일본에서 보내온 감귤 묘목을 키워 지금까지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들인 이동인 씨가 감귤 농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그 아버지 형님이신 그 저희 큰아버님께서 일본에서 사셔가지고 그때 그 궁천조생이라는 감귤 지금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감귤을 약 1,000 본 정도를 2년생짜리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보시는 나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일본에서 수입해서 키운 궁천조생입니다. 구루턱입니다. 그 후에 18년 전에 제가 황금향을 고접을 붙여서 전체를 이렇게 만든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감귤 묘목을 배에 싣고 고향 조천리에 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감귤 묘목을 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일본에서 부산을 통해 다시 제주로 2년생 감귤 묘목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1년에 1,000 본씩 서너 차례에 걸쳐 감귤 묘목이 고향 땅에 심어졌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심고 가꾼 2년생 묘목이 자라 성목이 되었고 10여 년 전에 아들이 이 나무에 고접을 시켜 새롭게 황금향 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버지 형제나 어머니 형제가 전부 일본에 지금도 계십니다. 나이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묘목 같은 거라든지 옛날에 그 어려웠던 농약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저 과손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 덕에 그래도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팔령제가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사회 활동하는데 예,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당시 감귤은 수익성이 매우 좋아서 감귤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대학나무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감귤은 제주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제주가 감귤 산업에 힘입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까지는 제주 경제의 근간을 마련한 제1제주인들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내 대기업이나 대규모 자본가가 없어 제주 경제의 기틀을 다지고 성장하는데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했던 상황 속에서 제1제주인을 비롯한 해외 동포의 자금 송금과 기부, 기증 등으로 관광과 농업 분야에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2019년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제주도에 한 1,500만 명이라는 그 관광객이 입도하였습니다. 내국인 입도했는데 어떻게 그런 초석을 깔아준 거는 우리가 제주 일본인 제주인들이 그런 어떤 그 받침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건 50년을 어떻게 저희들한테 힘이 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0년대까지 원시적 단계였던 제주의 해상 교통 상황 속에 63년에 도라지호가 취항을 하고 58년에는 서울과 제주 간 전기노선 운항이 시작되면서 하늘길도 열렸습니다. 당시 여행업체인 제주관광사업협회가 설립되고 제주관광협회도 창립됐습니다. 전국 관광 담당관 회의까지 제주에서 열리면서 60년대부터 제주 관광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관광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제1본 제주개발협회 향토시찰단은 관광호텔 건립을 논의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 제주개발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주도의 도내 최초로 관광호텔을 이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제주 우리가 제주 국제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 기반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 항공 기반이 국제 노선 항공 기반 제일 이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그 제주인들이 그 당시에 뭐 친척 방문이나 뭐 고향 방문이든지 여러 가지 그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제주에 많은 일본 제주 인들을 많이 모시고 왔고 또 나중에는 우리 일본 분들도 이제 많이 방문하게 되면서 그 항공 노선이 제주하고 일본 항공 노선이 이제 개설됐다는 게 제 고무적인 일이었고 또 그걸 또 유지하는데 또 그분들이 노력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관광호텔 하나 없던 제주에 드디어 현대식 시설을 갖춘 관광호텔이 서귀포와 제주시에 들어섰습니다. 제1제주인 1세대 기업가 고 김평진 회장. 그는 제주에 외국인이 투숙할 호텔이 없자 당시 3천만 원으로 관광호텔을 지어 관광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함으로써 숙박시설과 골프장, 회의시설 등 관광개발분의 기폭제를 마련했습니다. 그 김평진 회장님은 그야말로 제1제주인에 있어서의 전설의 인물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그 회장님은 우에노 시장에서 그야말로 제일 밑바닥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개짝 하나에 바나나 몇 개 넣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골라골라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이제 돈도 모으셨고 여러 가지 이제 타이밍이 좋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뭐 일본에도 부동산도 있고 뭐 호텔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놓으신 분인데 그분이 제주도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오셔서 밀감나무 기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가 또 앞으로의 관광을 좀 해서 이제 먹고 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본인의 투자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당시에 제주 관광호텔 그 만드시기도 하셨고 뭐 그 이후에 이 제주여자 중고등학교 설립을 하셔서 제주 교육에도 그야말로 큰 획을 그으셨죠. 그분의 그 역할이 아마 제일 제주인들이 기부 사업이라든가 투자 사업을 하는데 다리를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업적은 아무리 이렇게 칭찬을 해도 이제 칭찬을 더하면 더했지 그걸로 뭐 부족할 정도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양한 국제회의와 각종 행사가 열리며 제주의 마이스 산업 성장 기반이 되고 있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최대 4,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센터 설립에 국비와 지방비, 도민 공모주가 모아졌는데요. 제일 제주인들은 77억 원을 투자해 센터 건립에 기여했습니다.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서는 아시아 7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회의 개최 도시의 아시아 랭킹을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컨벤션 센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컨벤션 센터는 도민주의 힘을 입어서 지어지게 됐습니다. 1997년부터 건립이 본격화됐는데 그 당시에 제일 제주인분들께서 정말 발벗고 나서서 도민주로 참여를 해주셨고 어떤 도민 제일 제주인분들은 10만 주 5억 원을 그 당시에 쾌척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정성이 모아져서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졌고 2003년에 개관 이래에 4,200여 건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일 제주인분들의 공이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컨벤센터 대표이사로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제주도가 관광도시로 또 국제적인 마이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서 그분들 제일 제주인분들이 성원해 주신 그 성원에 정말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쟁과 4.3으로 인해 경제 기반이 전무했던 제주. 산업화를 위한 경제 자원은 거의 없었고 자급자족을 위한 농축수산업이 전부였습니다. 해방 이후 90년대까지 제주의 경제는 제1제주인들의 투자와 기부금을 바탕으로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애향심으로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관광지를 만들어낸 주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제선 타고 국제선 비행기 타고 벌쳐 오는 사람은 제일교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뭐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잊지 않고 옛날에 있었다 이러는 거. 그 당시에 무슨 비석 하나 세워놓고 말이야 다 했다고 할 게 아니라 그 비석 하나를 세워놓으면은 도로 계획을 도로 확장을 해서 옮기더라도 어디로 옮기는 쪽으로 잘 한다든지 우리가 기록을 책으로 남긴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타국에서의 고된 생활 속에서도 동네 사람들끼리 제주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던 제일 제주인들. 힘들수록 한데 뭉친 그들은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나갔고 고향을 향한 유대감으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바다 건너 감귤 묘목으로 전해졌고 제주는 감귤 꽃향기 넘치는 풍요의 섬으로 거듭났습니다. 무겁게 흐르는 검은 강물에 내 간에 짧은 그림자 제 모습 비추며 어느